네, 제 뒤로 보이는 현장, 재난 영화 같지만 중국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매년 홍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지난달 무려 1,0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퍼부은 데 이어서 또다시 물난리가 났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순식간에 지하철 안까지 빗물이 차오르자 퇴근 시간 지하철 승객 14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달전 중국 허난성에서 시간당 최대 2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3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건데, 수재민은 1,100만여 명에 달했고 재산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지한달 만에 같은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겁니다. 주민들은 직접 만든 모래주머니를 건물 입구마다 쌓아 올렸고 차를 다른 곳에 옮기는 등 서둘러 대피에 나섰습니다. 중국 허난성 기상대는 누적 강수량을 최대 400mm로 예상하면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최고 수준의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허난성 인근 카이펑시는 기업과 상점, 관광지 운영이 금지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는데, 인근 지역도 걸쳐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미 산시성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인명구조에 나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